최근 국방부가 대구시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적정 판정을 내리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의회는 정작 이전 후보지들이 있는 경상북도가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경북 군위와 의성군, 예천과 영천시.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투표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속도를 내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와는 달리 이전 후보지가 있는 경상북도에선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논의에서 경상북도가 배제됐고 소음 공해와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후보지로 경상북도를 지칭하면서도 우리 도안은 어떠한 실무 협의나 회의 정보조차도 듣지 못하고 했는데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 등을 통해 300만 도민 편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공항 개발 이익이 대구 시민보다는 이전 후보지의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보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수건 사업으로 K2 이전이 추진돼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다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도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용성도 인기 선정에 반영해달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의 갈등과 반발 해결도 경상북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